너무 어린 친구들 되게 많이 와가지고 나는 지금 FC 신기대학교인 것 같아요. 살려는 주셨어요. 살려만 났어요, 살려만. 코어 자체는 똑같을 거야. 코어 똑같아. Just have some change. I think she's talking. A woman's not just running. 내려가서 웨이트 할 때 웨이트가 좀 바뀐 거 있어. 보여줘. 안돼. 더 빨리 가. 30대 10만 명이 더 빨리 가. 5, 6, 7, 진짜 가만 다뜨리게 있나 봐. 지금 가만 다뜨리게 있나 봐. 계속 이러고 있어. 야, 이 씨, 나도 하겠다, 씨. 아, 운도 안 하고 왔구나. 네? 운도 안 하고 왔어. 미치겠어. 뭐, 돌돌돌 떠는데? 야, 야, 완전, 야, 이거는 내가 돌돌돌 떨어. 힘줄 맞을 수 없이 떴네. 아니, 안 떠는데, 다른 선수들은? 진짜 많이 약해졌네. 야, 지금 햄스트링 운동인데 왜 어깨를 잡아? 가스라이팅, 가스라이팅. 어? 가스라이팅. 역시, 햄스트링 운동인데 왜 어깨를 잡아? 놀다 왔는데 휴가 갔다 왔는데 그래도 위에서 열심히 훈련하던데 위에서요? 열심히 하는 거랑 죽을 만큼 하는 거랑 다르다. 아, 생각보다 괜찮다. 우리가 더 힘든데? 너가 서킷을 해봐. 그 말이 너무 야, 다른 때는 인상 엄청 쓰더니 오늘 카메라 된다고 인상 안 쓰는데? 어? 카메라 부실 수도 있어. 야, 다른 때는 인상 엄청 쓰더니. 어? 와, 여기, 너 어때? 영화 높게! 굿! 죽을 줄은 몰라. 진짜. 감독님 몸 보이시죠? 그래도 되게. 제가 이렇게. 와, 아닌 듯한 거 봐. 카메라 봐. 와.
아니 좀 빡세게 해가지고 오전에 입는 것 같지. 오후는 그래도 공바지고 하는 거여가지고 괜찮아. 오늘 생각으로 잠장 사진 설치 거. 월수금 받아 볼게. 근데 월수는 문제가 아니고요. 그 다음 날도 이제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. 발로 그동안 놀았으니까 놀다가 뭐든지 이제 편안하게 있다가 뭐 새로운 걸 하면 힘들죠. 글쎄 뭐 1년 두 가지 해보니까 그게 다 열심히는 해요. 열심히 하는데 그동안 좀 안 했던 운동이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파워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걸리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는데 그래도 부상자 없이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다 뭐 휴식 잘 취하고 왔고 이제 보상 심리로 또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누가? 아이 이제는 힘든 건 거의 다 지나가는 상황이고 어저께부터 이제 조금 이제 경쟁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쉽다는 거 느낄 거야 아마. 근데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또 좋은 결과가 있지. 편안하게 있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거든. 편안하게 있다 와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랑 세상 사는 거 똑같잖아요. 노력을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하고 그래야 결실이 있는 거지 편안하게 집에서 놀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 내겠어요. 학교 있을 때 웨이트 한번 시켰는데 울더라고.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할 걸 내가 왜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. 네? 아이 그 정도까지 안 시키고 있어야 돼. 그때 한 70%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할 거야 지금. 여긴 안 힘들어. 힘들어. 여기 안 힘들어. 진짜 안 힘들어. 여기 안 힘들어. 열심히 하는 거지. 신인 애들 많이 찍어주셨어요? 애들 한마디도 안 하죠 또. 카메라 앞에서. 아니에요? 누가 많이 해요? 에? 아, 준영이는 많이 하더라. 운동이야 똑바로. 만족하시나요, 룸메? 제가 뭘 쓰고 있어요, 사람들이. 아니, 제가 원래 진양이랑 쓰는 거였거든요. 근데 상엽이 형이 쓸 사람 없어가지고 저밖에 후배 저랑밖에 안 친하거든요. 맞잖아요. 아니, 제가 쓰자고 했는데 배신 때리더라고. 뭘 배신 때려요? 또! 진양이랑 원래 쓰고 있는데 진양이랑 나랑 10살 차이인데 제가 쓰자고 하면 써야 되잖아요. 근데 진양이랑 쓰겠다고 전화를 또 시작이야? 얘랑 쓰기 피곤해요 진짜. 얘 루틴 엄청 많거든요. 네, 근데 사모님이랑 다 쓰기 싫어요. 내가 한번 찍어드릴게요. 근데 왜 선택했어요 그 사람들을? 다 싫어. 얘랑 안 쓰려고 그래요. 아, 그래서 희생해서. 네, 희생. 다 싫어요. 혼자 쓰라고 저보고. 근데 승규 방으로 가라 하니까 저보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. 한 번만 살려달라. 좋은 날씨네. 여기 초반에 들어오고 살짝 급발인데. 뭐? 드라이. 힘들어. 지금 그 샤워하러 가서
번씩 괜히 어 좋아졌나 이렇게 안 맞으냐? 내가 볼 때도 어제 있잖아 샤워할 때 소울에 처음에 소집했을 때 자기 몸을 봤을 거 아니야 그지? 내 느낌에는 거울 앞에서 좋아졌나? 어, 배도 한 번씩 보고 다 이럴 것 같은데 맞지? 확실하게 어떤 표정이나 지금 뛰는 거 보면 탄력들이 생겼어. 너희들한테 보인단 말이야. 아마 너희들도 그런 거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.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경기장에 나오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니까 지금같이 힘들더라도 표정들이 되게 밝은 것 같아. 그래도 기분이 더 상승하고 하자고. 오케이.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 Just one more thing. In the trainings, let's try to push the mood a little bit, okay? Be more active, be louder. 사장님 말대로 조금 더 운동장 시끄럽게 오후 때는 조금 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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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끝나자마자 최준 선수한테 가시네요. 준이가 저 불러가시고 불어난 와야죠. 불어난 바로바로 날려가야 돼. 불어난 바로바로 해야지. 그런 관계예요? 잡과 을의 관계? 아니 그 어쩔 땐 얘가 부르면 제가 가야 되고요. 아니 제가 옛날에는 좀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는 못 괴롭혀요. 이제 부르면 바로바로 달려가가지고 필요 뭐 필요해 하면서 갖다 줘야죠. 전화해가지고 형이 무슨 상황이야 그러면 바로 뛰어가가지고 처음에 갖다 오고. 동생보다 낫네요. 근데 형은 말하지 동생처럼 불러요 그냥. 머리에 있는 거 빼달라는데 박동진 선수가 왜 했냐고 감독님이 잃어버렸어요 버스에서 와 도망을 드롭 줄 수 있겠다 싫어 그렇지. 이거. 왼쪽, 아 이거 봐, 또. 여기서도 준비해, 여기서부터. 안 줘. 그래도 계속. 자꾸. 이제부터. 언제 줄까? 언제 줄까?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길게 차도 뿡. 어, 맞아. 괜찮아. 자꾸 해봐도 돼. 에이 정확하게 다 잡어 빠져나와 정확하게 뭐 빠져나와 그렇지 빠져나와서 뒤로 밀고 가야되나 시작 어이소 빼 에이 들어 기본적으로 으깨져야 돼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하자마자 이게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치 계속 빨리 계속 오케이 와
듣기 전까지 살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죽을 것 같아서 원할 때까지. 원할 때까지. 김신진 선수가 원할 때까지. 작년에도 엄청 힘들어했는데. 아 작년에 운동 힘든 게 아니라 평소에 괴롭게 생겼는데. 그 막 망고 사오라 그러고. 네, 야시장 사오고. 나도. 아 마음이 힘들어서. 올해는 힘든 거야. 올해는 더 힘든 오랜 기간이야. 올해는 아이고. 누구예요, 룸메? 신진아. 대장님. 신진아. 관계. 파이팅.